자, 독서 2번에 날개 없는 선풍기 가봅시다. 선풍기가 처음 개발된 이후 동력이나 기능은 달라졌지만 날개가 회전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의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 영국의 한 회사가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했다. 다 알죠? 우리가 아는? 나 갑자기 어디, 아, 다이슨, 그치? 다이슨이 개발했어요. 네.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라고 얘기를 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두 번째 문단 내려갈 거예요. 자, 스탠드 고리와, 스탠드와 고리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자, 스탠드라고 하는 요소, 고리 몸통이라고 하는 요소. 요거 혹시나 해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하나의 사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이걸 우리는 분석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괜찮습니까? 분석. 하나의 사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됐죠? 괜찮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류 아니에요. 괜찮죠? 분류는 어떤 걸 분류라고 하는 거냐면, 같은 속성을 지닌 애들끼리 묶어내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그룹이랑 B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이게 되겠지. 이걸 우리는 나뉘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A 그룹으로 묶은 거고, A와 다른 B 그룹으로 묶는 거야. 이게 분류예요. 괜찮죠? 계속 이어갈게요. 그때, 스탠드 내부에는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제트 엔진처럼 팬과 모터가 있대요. 그러면 가봅시다. 스탠드 내부에는 팬이랑 모터가 있다. 괜찮죠? 고리 몸통은 내부가 비어 있대요. 괜찮지? 동그라미랑 세모로 구분하는 이유는 뻔하죠? 그렇죠? 스탠드 내부가 비어 있다 뭐 이런 짓 할까 봐서 지금 체크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뒤에 공기가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끊어주고 갈게요. 여기에는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둥근 고리 몸통을 따라 난 작은 틈이 있다. 작은 틈이 나 있다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가 지금 아니, 똑같이 표시하자.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지금 세모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내려가도 되겠지? 다음 문단 갈게요. 자, 또한 고리 몸통의 단면의 형태는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됐네요. 단면의 형태 얘기하네요. 단면 형태가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뒤집어 놓은 것 같다. 됐죠? 유사한 속성이죠.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갖다가 빗대는 거. 이거 우리 유추라고 얘기해요. 괜찮습니까? 공통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고리 몸통의 단면이랑 비행기 날개의 단면. 됐죠?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네요. 갑시다. 고리 몸통의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 차이를 만들어서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거래요.
그죠? 아, 일단 우리가 주목할 거 하나 나왔다. 기압 차이. 그죠? 그리고 공기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괜찮죠?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겠지. 괜찮습니까? 어느 쪽이 높은지를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 두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공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당연히 문제겠지. 갑시다. 비행기의 날개의 경우 윗면보다 아니네요. 윗면이 아랫면보다 볼록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됐지? 뭐 가봅시다. 한번 비행기 날개 얘기해요. 일단 그때 공기는 비행기의 평평한 아랫면보다 불룩한 윗면을 지날 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대요. 이거 일단 먼저 체크할게요. 비행기에서는 불룩한 윗면일 때 속도가 빠르다. 괜찮죠? 그때 공기의 속도가 빠른 윗면은 기압이 낮아지고요. 속도가 빠르면 기압은 낮아지고요. 속도가 느리면은 기압은 높아지게 된다고. 괜찮습니까? 끊어주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그때 두 번째,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따라서 기압이 높은 날개의 아래쪽에서 기압이 낮은 날개의 위쪽으로 힘이 작용한대요. 공기가 이동하는 거니까 그리로. 됐죠? 따라서 비행기가 뜨는 것이다. 됐나요? 됐나요? 자, 주의하셔야 될거 하나 나왔네요. 갑니다. 자, 가보자. 비행기 날개 단면. 괜찮죠? 비행기 날개 단면. 조금 더 과장되게 그릴게요, 그냥. 과장되게. 됐죠? 이게 비행기 날개 단면인 거죠? 위쪽은 불룩하고 아래쪽은 평평하고. 됐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위쪽을 흐르는 공기의 흐름. 이렇게 얘기할까? 이 위를 흐르는 공기의 흐름. 그렇죠? 아래로 흘러나가는 공기의 흐름. 그렇죠? 자. 순서대로 가봅시다. 속도. 위로 가는 게. 빨라, 느려? 빠르다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압은 낮아진다고 했고요. 괜찮아?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은 속도가 느려요. 됐죠? 그래서 기압이 높아요. 됐어? 문제 없죠? 이에 따라 공기는 기압이 낮은 쪽에서, 아니, 쏘리.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쵸? 결국 공기는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공기. 따라서 비행기가 뜰수 있는 거로. 그렇죠. 날개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선풍기 날개도 이랑 똑같대요. 날개 없는 선풍기의 몸통 단면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 있답니다. 보셔야겠죠, 이제? 자, 본문으로 돌아간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다음 문단. 자, 날개 없는 선풍기는 바람을 만들기 위해 우선 스탠드의 팬을 작동하여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또, 잘 나가다가 고장나면 안 돼. 스탠드야. 세모가 아니라 스탠드야, 스탠드. 됐지? 스탠드에 팬을 작동하여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야. 이건 동그라미의 영역이야. 세모의 영역이 아니라.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흡입된 공기는 고리 몸통 내부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때 스탠드의 내부보다 좁아진 고리 몸통 내부의 공간으로 인해 유속이 빨라지게 된대요. 속도가 빨라진다네요. 됐지? 자, 또한 고리 몸통 내부로 빠르게 밀려 올라온 공기는 1.3mm의 작은 틈을 통해 고리 몸통 밖으로 나온다. 됐죠? 보세요. 아, 여기 다음 문장까지만 읽고 가자. 이때 고리 몸통 내부의 공간보다 훨씬 더 좁은 틈 때문에 공기가 더 가속된다. 괜찮죠? 그림에서 한번 설명하고 내려갑시다. 방금 얘기했죠? 자. 미안. 자, 여기에서 공기 흡입하죠? 위로 올린단 말이야? 야, 그게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로 가는 게, 이 가운데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간다고, 여기. 보이니, 여기? 괜찮죠? 요 틈으로 공기가 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서 공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8km per hour 속도로 빨라져. 근데 거기에다가 보시면 괜찮죠? 어우, 좁아. 자, 보시면 여기 보이니? 여기 지금? 여기 작은 틈? 괜찮아? 요 작은 틈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야, 한번 더. 됐습니까? 그러면서 틈이 더 좁아지니까 아까 88보다 더 빠르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괜찮나요? 이해되셔? 이해되셔? 괜찮습니까? 그림을 최대한 지금 많이 확대해 놓은 건데도 조금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굳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틈으로 다닐 때에는 88,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요 틈으로 빠져나올 때, 그쵸? 요 틈으로 빠져나올 때잘안 보이나? 잘 보이는 색깔 없나? 요 틈으로 빠져나올 때, 그쵸? 여기로 빠져나올 때. 이때는 88보다 더 빠른 속도. 괜찮죠? 넘어갈게요. 아직 중요한 게 남아서 그래요. 자, 이때, 그렇죠? 이때 이렇게 빨라진 공기로 인해 고리 몸통 안쪽의 기압은 낮아진대요. 안쪽의 기압은 낮아져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고리 몸통 바깥쪽의 기압은 높아진대요. 됐지? 이 때문에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가 고리 몸통 내부에서 나온 빠른 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합쳐지며 바람이 생겨난대요. 생겼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죠. 아까 고리 몸통 안쪽이랑 고리 몸통 바깥쪽이랑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비행기 가지고 설명할 때 있었죠?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출제자의 의도예요. 우리는 말할 때 A에서 B로 이동한다라고 말하잖아. 그쵸? A에서 B로 이동한다라고 말한다고. 근데 지금 배치가 거꾸로잖아. 낮은 쪽, 높은 쪽이라고 설명해 놨잖아. 그쵸?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고리 안쪽으로. 됐습니까? 됐나요? 납득돼? 뒤에 갈게요. 그리하여 이때
고리 몸통 안쪽을 통과하는 공기의 양은 처음 스탠드에 흡입된 공기의 양보다 약 15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됐죠? 그래서 바람이,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생겨나는 거라. 됐습니다. 자, 지금 내가 설명했던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문제가 이거예요. 37번. 그래서 이건 지금 같이 볼 거예요. 바로 넘어가서 같이 봅시다. 보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만드는 과정을 뭐한 거랍니다. 그때 가봅시다. 아까 내가 막 되게 열심히 설명했던 구조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 확대해 놨잖아. 그죠? 계속 가볼게. 한번. 1번. A에 있는 팬이 작동되어. 괜찮죠? A에 있는 팬이 작동되어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이게 지금 우리 어디 부분인 거야? 스탠드 부분인 거지? A가 스탠드 부분인 거지? 스탠드에서 팬이 작동해서 외부 공기 빨아들이는 건 맞아요. 괜찮습니까? 뭐 요거는 문제사항 없어요. 자, 2번 갑니다. B에 흐르고 있는 공기. 됐죠? 자, B는 바깥쪽에 있는 공기야. 괜찮습니까? B는 바깥쪽에 있는 공기는 A보다 좁아진 공간으로 인해, 괜찮습니까? B가 지금 바깥쪽이 아닌가? 아, 이게 지금 고리 몸통을 얘기하는 거구나. 괜찮죠? 고리 몸통에 흐르고 있는 공기는, 됐나요? A보다 좁아진 공간으로 인해 속도가 빨라진다. 괜찮습니까? 처음 스탠드에서 만들어진 공기보다 고리 몸통의 공간이 좁으니까 속도 빨라진다고 얘기했었죠? 2번도 맞는 말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조금 단적인 이슈라면 얘는 스탠드가 되는 거고, B는 고리 몸통 자체가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됐나요? 자, 3번 갈게요. C의 공기 요 안에 있는 공기. 요 안에 있는 공기 지금. 됐죠? 고리 몸통 단면이에요, 이게 지금. 괜찮니? 자, D를 빠져나오며, D가 뭔데? 작은 틈, 좁은 틈. 됐죠? 작은 틈 있다 그랬지? 고리 몸통의 중간중간에. 됐나요? 빠져나오면서 속도가 더 빨라진다. 맞죠? 됐나요? 자, 요거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속도까지 얘기해 줬어. C를 통하고 있는 공기는 88이라 그랬고. 됐죠? 좁은 틈을 빠져나오는 공기는 88 이상이 되겠죠? 얼마인지는 정확히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를 거야. 됐지? 넘어가도 되겠죠? 아, 이가 바깥쪽이구나. 아, 맞네, 맞네. 이. 고리 몸통의 바깥쪽의 공기인 이는, 그렇죠? 이는 바깥쪽 공기죠? 그때, 고리 몸통 안쪽과의 기압 차이로 인해, 안쪽이랑 바깥쪽의 기압 차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어디가 고기압? 어디가 저기압? 확인하고 봅시다. 안쪽, 바깥쪽. 어디가 기압이 높아? 바깥쪽이 기압이 높다 그랬어요. 안쪽 기압 낮음, 바깥쪽 기압 높음. 괜찮죠? 이걸 일부러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준 거야. 그냥 기압 차이로 말았잖아. 됐죠? 자, 따라서 C의 공기의 양보다, 됐죠? C의 공기의 양보다 약 15배 정도가 많다. 이 뭐야? 10보다 많아? 10보다 15배 많은 거야? 갑자기 변화구가 와가지고 나도 좀 당황스럽네요. 잘 나가다가. 자,
자, 내 의도대로 지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그 결과. 공기의 양이 15배 차이 나는 거는 C랑 E야, 아니면은 E보다. 그치? 이보다 이 고리 몸통을 통과해서 나오는 바람의 양이 15배 많은 거죠? 괜찮습니까? 됐죠? 선풍기에서 만들어진 공기. 됐죠? 됐습니까? 이해돼? 잠시만요. 몸통 안쪽을 통과하는 공기의 양은? 아, 이거 수정할게요. 수정할게요. 내가 비교 대상을 지금 좀 잘못 잡았다. 처음 스탠드에서 흡입한 양보다 15배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면은 요거 말을 좀 바꿔야 된다. 자, 4번이 틀렸어요. 자, 4번 틀린 거 맞는 말로 바꿔볼게. 자, 이는 기압 차이가 있는 것까진 맞아요. 그치? 그래서 C의 공기의 양보다 15배 정도가 많다? 아니에요. 처음에 A의, 아,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타이핑으로 칠게요. A에서 흡입된 양보다, 괜찮습니까? A에서 흡입된 양보다 고리 몸통으로 통과되어 나온 공기의 양 있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사실 지금 이것도 좀 불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풍기에서 바람 부는 양 됐죠? 거칠게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면 처음 A에서 흡입된 공기의 양보다 이 동그란 거를 통과해서 쏟아져 나오는 바람의 양이 15배 많아진다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선택지가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됐죠? 됐죠? 5번의 별표. 5번의 별표. 이런 걸 건드려야 돼요. 방금 뭐 15배가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건드리는 건 이걸, 정답은 4번인데, 일단. 그쵸? 정답은 4번인데, 우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보자. 갑시다. 고리 몸통 바깥쪽 공기인 E가, 맞죠? 기압 차이에 의해 고리 몸통 안쪽으로 흘러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라고 얘기했죠? 괜찮습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가 왜 달성되는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거잖아. 어느 쪽에 기압이 높냐고. 됐죠? 아, 바깥쪽은 기압이 높음. 안쪽은 기압이 낮음. 괜찮습니까? 결국 뒤에서 나온 공기와 합쳐지면서 선풍기 바람이 된다. 그리고 이 양은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양이 15배 많은 거보다 A보다 아니지. A보다 이 양이 15배 많다고. 괜찮습니까? 됐나요? 4번이랑 5번을 조금 이렇게 섞으면은 맞는 선택지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괜찮죠? 이해돼? 괜찮겠어? 근데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분명히 기압이랑
속도랑 바람 속도랑 공기 이동하는 속도랑 기압의 차이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영역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문제 남았죠? 요거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형의 차이가 있다. 바로 날아가고요. 그쵸? 맞는 말이죠. 날개가 있고 없고 바로. 두 번째, 공기의 속도에 따른 기압 차이를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 맞죠? 탈락. 고리 몸통 내부의 공기 속도는 약 88km per hour 정도이다. 이거는 한번 본문 체크하셔야겠죠? 변형할 수 있어요. 어디를? 의 부분을. 괜찮습니까? 고리 몸통 내부의 공기의 속도인지, 작은 틈을 통해 빠져나오는 공기의 속도인지, 그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은 뭐 애초에 스탠드에 흡입된 공기의 속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 얼마든지 할수 있죠. 어쨌든 3번은 맞는 말. 됐죠? 4번. 스탠드에 있는 1.3mm의 작은 틈은, 예? 스탠드에 있는 작은 틈은 인거제. 괜찮습니까? 이래서 동그라미랑 세모 해놓은 겁니다. 작은 틈은 스탠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통에 있죠. 괜찮습니까? 정답 4번이네요. 5번. 고리 몸통의 단면은 비행기 날개의 단면이랑 구조가 비슷하다. 뭐 있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됐죠? 자, 8번. 기억의 사례.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8번에 있는 선택지를 싹다 빼고, 그냥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거 넣으면 되잖아. 근데 뭐 있겠어? 뭐, 불룩한 곳이랑 평평한 곳이 있어서 괜찮습니까? 그 공기의 흐름의 속도차를 만들어서 힘을 받는 거 괜찮습니까? 자, 얘는 정답 5번이었죠? 괜찮습니까? 상부보다 하부로 공기가 빠르게 흐르도록 한대. 그래서 뭐야? 자동차?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렇게. 괜찮습니까? 됐나요? 아, 이게 실제로 그런 겁니다. 자동차, 길거리 다니는 자동차 보면 자동차 뚜껑이 전부 다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 있잖아. 그쵸? 이렇게 탁끌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아래쪽은 평평한데. 이거 때문이에요.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하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기압차를 만들고 그래서 위로 살짝 뜨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속도를 더낼수 있게끔. 됐죠? 정답 5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냥 여기다가 다시 한번 뭐 있을까? 아, 이거 과학을 몰라서. 과학을 몰라서. 이런 거뭐 있나? 또뭐 있나?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 퍼뜩 떠오르는 사례는 뭔가 없긴 하다. 근데 어쨌든 유속 차이, 그렇죠? 이게 기압 차이를 만들고 괜찮죠? 있습니까? 요 문제 되는 거겠죠? 나 지금 이거 그림 잘못 그리지 않았냐? 그치? 그림 잘못 그렸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냥 과장되게 그리자면. 그치? 맞잖아. 둥그렇게 돼 있는 쪽이, 그쵸? 둥그렇게 돼 있는 쪽은 유속이 느리고, 그치?
나 이거 머리로 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어디 갔어? 과학을 머리로 하는 건 포기. 자, 아까 비행기 날개 쪽으로 잠깐만 돌아가면, 그쵸? 윗면이 블록할 때, 윗면이 속도가 빠르대잖아. 맞네. 그러면은 자동차를 요딴 식으로 만들면 이쪽으로 가는 애는 유속이 빨라지는 거잖아. 됐죠? 그리고 위로 지나가는 공기는 유속이 느린 거잖아. 됐죠?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큰 그림 보여준 거야. 이거 머리로 풀려고 하면 꼬인다. 괜찮습니까? 너네나 나나 과학 못하는 거 똑같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유속 차이에 따라서 기압차가 생기지. 그쵸? 오케이. 그러면 기압차. 기압이 높아요. 됐지? 기압이 낮아요. 그치? 그러니까 공기가 눌러줘요. 됐지? 됐습니까? 그래서 차가 바닥에 착 붙어서 갈수 있는 거라고. 뒤집어지지 않고.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비행기 날개 뒤집어 놨네요. 이렇게. 괜찮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너네한테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 이 선택지를 그대로 써먹지 않아요. 얘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과학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과학 지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됐습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